그 너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담당할게. 이 옥사에 대한 계산은 이미 오래전에 마쳤으니까. 비번은 네 자리 숫자, 기회는 한 번, 두 번은 없다. 비번이 틀리면 옥새는 폭발한다. 뭐, 네 자리 숫자라면 날짜 아니겠어? 황제지부의 구류, 을사조약 체결을. 따라서 비번은 1117. 아니야! 17일은 강제로 조약을 맺기 위해 날짜까지 미리 써온 일본의 의지. 대신들에 의해 억지로 체결된 늑약일은 18일. 하루를 더 버틴 건 대한제국의 의지.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원래 그 보물의 주인. 버틴 자의 강렬한 저항이 담겨있는 날짜는 18일. 찍지 않은 을사늑약, 황제오버 비밀의 숫자는 18일이다. 널 믿을까? 아니면 날 믿을까? 널 믿었더니 복세주의는 내가 됐네? 뭐 인생 그만큼 아이러니한 거지. 한국 경찰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당장 체포해! 야! 당장? 가만 있어! 황제 지보가 맞다. 고맘들, 자네들 덕분에 찾았어. 아, 왜들 그래? 어? 얼싸 안고 춤을 추어도 모자를 파네. 보물을 훔친 건 바로 한유건 관장님, 당신입니다. 어? 무슨 소리야 그게? 유리 조각은 눈에 띄지만 유리가루는 육안으로 알아차리기 힘들죠. 아무리 범인이라도 자기 구두 앞코에 묻은 미세한 유리가루의 흔적까지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유리가루의 떨어진 방향과 쌓인 분포도는 유리박스를 절단할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5도 각도의 방향과 일치하죠. 즉, 절단 당시 유리박스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바로 관장님이라는 사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난 이 박물관의 관장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제부턴 제가 설명하죠. 본 사건은 트레저 헌터 헨리를 사칭한 문화재 약탈 사건. 보물을 빼돌려 일본에 팔겠다고 접선한 가짜 헨리는 바로 관장님 당신이죠. 헛소리 하지 마라! 범인은 왜 보물이 사라진 현장에 시크릿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보물을 훔칠 목적만 있었던 트레저 헌터라면 결코 시크릿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 메시지는 추적한 후 우리에게 던진 것이죠. 나를 잡아달라. 왜? 범인은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훔치고 싶은 마음과 지키고 싶은 마음, 둘 다를. 마음 한 구석의 양심이, 국보문화재를 지켜온 양심이, 아무리 자기 손으로 보물을 훔쳐서 팔려고 했다 해도 마지막 마음 한 구석, 누군가 자기를 막아주길 바라는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만큼 보물의 가치를 잘 알고 애착을 갖고 있던 내부인, 누구보다도 보물을 사랑했던 내부인, 바로 한유건 관장님, 당신입니다. 맞아! 맞아! 내가 황제 지보를 훔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이게 다 새파랗게 어린 신임 이사장 그놈 때문이야! 이 박물관을 위해 내 평생을 바쳤는데, 이 전시회도 내가 기획을 했는데, 다음 달 일자로 새 관장위원이 나가라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이사장 이놈이 나를 이런 식으로 토사구팽하다니. 개인의 복수로 국가의 문화재를 이용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